다이아미아트 센터 부산점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찍었던 거 이어가지고 또 즉흥으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프리퍼레이션은 했고요. 본더는 뭐 이제 그거 선택사항이신데 저는 이제 후리엣지 끝에만 항상 하는 걸로 권장을 드려요. 자, 베이스를 필수 붓을 발라보겠습니다. 저희 동영상 보시고 좋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냥 사실 이런 것도 제가 뭐 제품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기술적으로 많이 얻어가시잖아요. 그럴 때는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면 저도 되게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베이스 필수 바르고요. 넣을게요. 그러고 나서 저희 글리터 파우더 골드 이용해서 눈톱에 전체 도포하겠습니다. 그냥 컬러 바르듯이 진짜 발라도 되는 아이예요. 필수 옷에 점도가 좋다 보니까 거기에 좀 잘 더 잘 붙도록 나와 있는 아이죠. 그래서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거 하기 너무 좋게 나온 거라서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베이직 실 이용해서 한번 대충 그냥 발라주세요. 자, 지금 보면은 브러쉬 별로 안 묻어나죠? 아예. 여기 진짜 한 두 개 있거든요. 두 개? 점 두 개? 보이지도 않잖아요. 안 묻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입자 자체가 곱고 붙어지는 되게 그 표면 면적도 되게 넓다는 얘기예요. 얇은데 넓다는 거는 되게 좋다는 거예요. 글리터 가루 이런 거 고르실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고르셔야지 또 잘 쓰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는 지금 이제 구매를 하면 그냥 드리잖아요. 얘를. 그러니까 정말 좋죠. 자, 보트 글리터예요. 저희 보트 모양 글리터를 색깔별로 올려보겠습니다. 줄을 세워야 돼요. 저희가 세 가지 색상이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색상을 잘 배열해서 놓아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서로 뭐 이거는 딱 정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보시고 이쁜 모양으로 이제 놓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위에 또 다른 아트가 들어갈 거라서 되게 많이 반짝이죠? 오, 이쁜데? 완전. 이건 어플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발에 하면 진짜 이쁘겠죠? 그래서 은은한 거, 뭐 손님들 그런 말 제일 잘하잖아요. 은은한데 너무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고급스러운데 내 발이 하얘 보이는 거 없을까? 이런 거. 제일 어려운 손님.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거 손에다가 아니면 발에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거 색깔별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추천드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너무 얇으니까 딱 물렸을 때 약간 두께가 있다 싶으면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과감하게 한번 떼주시고
얘가 말을 안 듣네. 툴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죠? 안 나질 때는 한번 빙글 돌려주면 잘 나아져요. 웃는데 보시는 분들이 답답하겠다. 보트 모양이다 보니까 손톱이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자, 이럴 때 되게 난감하잖아요. 자리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위에 약간 올려서 이렇게 약간 겹치게 올려주셔도 돼요. 그런 걸로 시비를 거는 손님은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 자,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엄청 예쁘죠? 자, 그런 다음 들어갈게요. 쟤는 쟤만으로도 이쁘기 때문에 뭘 더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저기에다가 조금 색다르게 약간 아트를 꾸며보면 얘는 그냥 심플하게 올라가는 게 제일 이쁘거든요. 사실 여기에는 자 필소굿 이용해서 얘는 이제 완전 메워줘야 되니까 필소굿을 이용해서 조금 다듬어지도록 만들어주는데 어차피 위에 올라갈 게 선을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만 살짝 어차피 얘네들을 채워줘야 돼서 발라주고 그대로 두고요. 여기서 실크야을 이용해서 저는 좀 얀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얀을 써서 아트를 하는 걸 좀 좋아라 하고 사실 다른 데는 잘 안 쓰는 거니까 또 그냥 매번 선 그어드리는 거랑 이렇게 선 위에 뭔가 실이 하나 올라가서 있는 거랑은 또 되게 다른 느낌을 많이 보여주니까 실크얀에 약간 좀 보라색 나는 애가 있거든요. 얘랑 얘가 지금 색깔이 두 가지가 나거든요. 얘를 이렇게 두 갈래로 만들어서 두 가지를 접으면 두 가지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살짝 이렇게 따뜻하게 펴주면 얘가 열을 받아서 이렇게 약간 펴집니다. 그런 상태에 두시고 이 실크 얀의 그 특성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실의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색 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골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골드색 깔 실크 얀을 이용해서 끊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얘를 조금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실을 이렇게 다 여러 가지를 같이 뭉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뭉친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뭉쳐요. 서로를
구멍을 찾아서 얘네들이 서로 붙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서로가 다 잘 보이거든요. 거기서 큐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손톱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안 벌어지니까 내가 펴나려고 하는 거죠. 꽤 쓰는 거예요. 꽤 쓰는 거.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약간 손톱 중앙에서 살짝 빗겨나는 부분에다가 붙여서 얘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전체가 보이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얘는 끊어주고 이렇게 하면 또 끊어지니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까 전에 썼던 흰빛 나는 아이, 은색 나는 아이를 가지고 끊어서 살짝만 묻혀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X자로 정말 조금만 X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사실 이런 디자인의 손톱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분들도 누드톤 바르고 포인트로 하나 해드리기 정말 괜찮잖아요. 되게 막 엄청나게 화려한 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그리고 포인트도 엄청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얘는 이제 필수 구슬로 또 한번 우리 앞전에 오버레이 한 것처럼 오버레이 해주시면 끝나세요. 실크향이 너무 올라오는 것 같다 하시면 이렇게 오버레이를 해주신 다음에 그 부분만 살짝 갈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탑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려울 거 없죠? 그런 건 그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오버레이를 해주시고 큐어할게요. 빼고 여기가 많이 걸리는지 보고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탑젤 해주시면 돼요. 밑에 있구나. 이렇게 넣을게요. 제가 사진은 인스타에 둘 다 한번 올려볼게요. 그럼 정확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하고 나서 앞선 잡으시면 되거든요. 지금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반짝여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들고 오셨어요. 이게 중에 베이직실이 발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약간 핑크가 많이 도니까 하늘보다
핑크를 걸쳐서 넣는 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 파랑도 한번 넣어볼까요? 두 개가 뭐 같이 들어가도 워낙 화려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시죠? 동글동글. 너무 많이는 넣지 마시고 몇 개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저희 오버레이도 가능한 필수 옷을 이용해서 이제 오버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벌써 거의 다 써봐요. 많이 써가지고 필수 옷이 쓰면 쓸수록 되게 많이 풀리니까 진짜 그런 점도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수 옷이 질긴 아이의 제형이다 보니까 중간에 베이직 실을 써주시면 훨씬 더 많은 유연함을 가지면서도 단단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손님 중에 막 되게 많이 안 가고 정말 막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손님 필수고 쓰고 되게 좋아졌다고 그런 말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지금 쓰는 베이스 젤도 당연히 좋겠지만 한 번쯤 테스트를 손님들한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를 살짝 하고 큐어를 해주고 잠깐 들어갈게요. 저렇게만 해도 자 보세요. 구워졌거든요. 이렇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드논 와이프 탑젤 저희 때 잘 안 타는 지금 금방 저희 선생님도 되게 완전 우유빛 발라가지고 맨날 박스 싸고 진짜 막 허드렛 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유빛이 남아있잖아요. 얘가 되게 때가 많이 안 타더라고요. 진짜 다른 탑젤에 비해서. 그래서 진짜 담배 막 엄청 많이 피고 하시는 분들도 맨날 노랗게 되어 오는데 얘는 그런 게 조금 적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큐어만 하면 끝나거든요. 하고 나서 앞선 정리하고 이제 끝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쓰는 400그릿 마무리 파일로 해가지고 이제 얀이랑 필름을 다 정리를 하면 되세요. 어차피 닦을 거는 없으시니까 이제 빼볼게요. 이렇게 해서 앞선은 파일이랑 버퍼가 같이 되는 우리 워셔업을 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갈아주시면 완벽하게 끝나세요. 아, 이거를 제가 인스타에 사진을 잘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좀 빛깔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얘를 다섯 개를 다 하면 정말 이쁠 것 같거든요. 되게 세련돼 보이는 발톱도 엄지에 하고 나머지는 은색만 하셔도 되게 깊이감 있어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인스타에 사진 한 거 찍어서 올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